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래핑맨입니다. 포켓 메이플 스토리 새로운 직업이 나왔네요. 플레임 위저드. 자, 여자겠죠 당연히. 머리도 길고 뭐 지금 미니스커트에다가 이래놓고 또 사실은 남자야 뭐 그러진 않겠죠. 맨날 그래가지고 자 여자로 알고 있겠습니다. 플레임이니까 불을 쓰는 그런 뭐 마법사 뭐 그런 거겠죠. 자 그동안 플레이 별로 안 했는데 접속해서 뭐 캔디 같은 건 받아놨으니까 이 지금 13,000 캔디가 있는데 이거 슬롯 구매하면 또 5,000 나갈 거 아니야. 그리고 아 요새 일단 해봅시다. 자 캐릭터 슬롯 구입 시에 5,000 캔디 소모. 예스. 생성. 자 플레임 위자드. 위저드 아니에요. 위자드. 여제가 여자 황제겠죠. 여제가 검은 마법사를 제압하기 위하여 만든 시그너스 기사단 최고의 마법사. 높은 지능과 마력을 바탕으로 불의 정령을 이용해 강력한 공격 마법을 사용한다. 그런 거죠. 카이저, 데몬슬레어, 듀얼블레이드, 메카닉, 제노, 메르세데스, 근데 아, 이름이 왜 이렇게 길어? 플레임 위저드. 자, 선택. 자, 이것도 아마 제가 그렇게 유명한 유튜버는 아닌데 포켓 메이플 스토리를 하시는 분이 별로 없다 보니까 저를 사칭하시는 분이 있는데 뭐 그걸 내가 어떻게 맡겠어. 뭐 내가 래핑맨이란 이름을 어디다가 뭐 상호 등록한 것도 아니고. 자 그래서 뭐 사칭하는 거는 뭐 어떻게 막을 순 없는데요. 뭐 각자 나쁜 짓 하는 사람은 알아서 책임지시고 이 보시는 분들도 뭐 누가 래핑맨이라고 뭐 이름 있다고 이거 확인하신 다음에 하시고요. 저는 지금까지 영상 녹화하는 거 보셔서 아시겠지만 시청자하고 뭐 안 해요. 내가 게을러서 뭐 시청자하고 만나가지고 무슨 뭐 거래를 하거나 뭐 그런 거 절대 안 해요. 예. 그러니까 그런 거 혹시라도 뭐 사칭한 사람한테 당하는 것도 당한 사람 책임이야. 그 나쁜 놈 책임 51, 당한 사람 책임 49.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은 래핑맨 플레임 위저드는 뭐 쓸 수도 없고 너무 길기도 하고 플레임이 불이잖아요. 불꽃 뭐 그런 거죠. 화염 그런 거지. 그러니까 화자에다가 위저드가 마법사인데 여자니까 마법 여자 마녀. 사실 그거예요. 마녀가 그래서 화마녀야. 불마녀는 좀 이상하고 화마녀. 화마녀. 자 이 이상하죠? 근데 이렇게 이상하게 해야 누가 먼저 만든 사람이 없지. 화마녀 래핑맨. 자 플레임 위저드는 이겁니다. 예. 사칭한 사람들한테 속은 사람도 책임이 49%야. 자 화마녀 래핑맨 됐죠. 이거는 뭐 있을 리가 없겠지. 자 지금 최근에 포켓 메이플 스토리에서 새로 나온 캐릭터들은 스토리가 다 똑같아요. 자 한번 볼까? 이것도 똑같아. 요즘 시작도 똑같아. 에레브를 어떻게 할 작정이냐? 내 알바 아니지. 그런 거를 뭐 악당들이 그런 거 신경 써? 자 오즈님 에레브가 파괴됐어요. 검은 마법사의 지시야. 또다시 시작인가? 똑같은 스토리가? 스토리가 똑같아. 시작도 똑같고 원래 자기 고향은 뭐 마법으로 갈 수가 없고 사람들이 다 무슨 정지돼 있고 결국은 뭐 다 죽여도 고향으로 갈 수 없고. 이것 봐. 이 지금 이 포켓 메이플 스토리에 인력을 다 뺐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뭐 레벨 상향이라든가 뭐 그런 걸 할 생각은 전혀 없어. 그냥 단순하게 그 메이플 스토리에 있던 캐릭터만 가져다가 계속 이렇게 뭐 한두 달 한 번씩 그냥 업데이트 하는 거죠.
스킬하고 캐릭터만 갔다가. 여기 그때 얘기했잖아. 이거 그, 지금 인력을 다, 그, 메이플스토리 M 쪽으로 보냈고, 이거, 하는 척은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자, 나인하트 도대체 여긴 어디지? 자, 노바족들의 고향 판테온. 자, 왜 왔는지 한번 알아보고, 뭐, 고향으로 갈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뭐, 지금 몇 번째죠? 한 대여섯 번째인 것 같은데, 똑같은 스타일로. 자, 그래. 거기다가 제가 요새 메이플스토리, 포켓 메이플스토리 안한 거는, 그렇게 지금, 사실 손을 떼려는 거잖아. 손을 떼려는 건가? 하여튼, 손 뗀다기보다는, 적당히, 최소 인력으로 운영하면서, 수익만 이제 얻어내기 위해서, 이, 예전에는, 캡슐 머신에서, 프리미엄 캡슐 머신에서, 팻이 나왔잖아요, 팻이. 근데 팻을 따로 빼버렸어. 팻 뽑기. 그 전에 뭐 장신구 뭐 뭐였지? 뭐 그런 것도 나오고 그랬었는데. 장신구는 아니고 팻하고 라이딩 또 뭐였죠? 뭐 그런 게 나왔었는데 팻을 빼버렸지. 그리고 뭐 뭔가 컨텐츠가 늘어나는 게 아니라 뭐 무슨 팻을 뭐 강화하고 그래가지고 컨텐츠는 그대로고. 예. 어떻게 하면 이제 수익을 더 올릴까만을 고민하고 있어요. 예. 인력이 지금 인력이 거의 투입이 안 되는 것 같아. 자, 그런 느낌을 그러니까 계속 하다 보니까 예. 지금 전체 캐릭터를 키우면서 하다 보니까 그런 게 느껴지니까 좀 그렇죠. 예. 지금 몇분 동안 이 얘기를 하는 거야? 자, 그리고 예, 일단 할 얘기는 다 하고 넘어갑시다. 일단은 그전에도 얘기하는데 다른 영상에 가가지고 뭐 포켓 메이플 스토리 어쩌고저쩌고 또 하자고 그러시면은 바로 유튜브에서는 그 댓글 차단입니다. 댓글 차단하면 어떻게 되냐면은 자기만 보여, 자기만. 자기는 모르지. 차단되는지 안 되는지. 근데 다른 사람들한테 아무한테도 안 보여요. 그래서 경고 없습니다. 뭐 하지 마라. 뭐왜 그러냐. 그런 거 없어. 저는 이제 좀 성격이 좀 그래가지고 차단이야 무조건. 원래 뭐 옛날부터 뭐 구독했어요 뭐 그런 거 필요 없어. 아니 다른 사람들도 보면 아시겠지만 포켓 메이플 스토리 말고 다른 것도 보러 오는 거예요. 자기 혼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세상에. 그래서 무조건 차단이에요. 전에 쓴 것도 차단할 거야. 내가 아직 일을 못해서 그렇지. 뭐 그럼 알아서 지우세요. 자기가 쓴거 이거 보고. 다른 영상에다 포켓 메이플 스토리 뭐 해달라고 했던 거는 내가 차단하기 전에 지우시든가 뭐 알아서 하세요. 그거는 이제 맨날 얘기하지만은 예. 진짜 눈에 띄는 대로 다 차단시킬 거니까 그렇게 아시고. 자, 그리고 그 전에 지금 몇개 캐릭터는 굉장히 빠르게 했는데 이제 그렇게 안 합니다. 예. 20편도 안 돼가지고 다 저희 사자왕까지 갔는데 그렇게 안 하고요. 한 3, 40편 정도 늘려가지고 천천히 할 계획이에요. 이것도 사운드 싱크가 아마 잠깐만요. 근데 솔직히 이제는 내가 솔직히 말하는데 이제 이 게임 새로운 캐릭터가 나와도 기대가 안 되는 게 똑같아. 뭔가 기대를 할수 있을 만한 게 없고요. 그냥 새로운 캐릭터가 나와가지고 새로운 스킬을 쓰는 거 말고는 뭐 기대할 게 없어.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기대만큼 게임을 할 거예요. 자, 가봅시다. 아도르. 아, 이. 자, 너 여기 왜 왔냐? 자, 고양이 저주의 기운이 휩싸이죠. 저못 가죠. 예. 뭐 읽을 필요도 없어 이제. 자, 플레임 위저드니까 뭐 마법 쓰고 그러겠지. 자, 그리고 또할 얘기 또다 하고 가는데 어차피 저는 지금 포켓 메이플 스토리 같은 경우는 사자왕까지 잡고 예. 그리고 끝이에요.
캐릭터를 뭐 강하게 키우는데 전혀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저한테 어떻게 하면은 이 플레임 위저드가 세냐 그런 거 물어보지 마시고, 저는 목표는 단 하나. 최소한의 투입으로 최대한 빠르게 사장을 잡는다. 그겁니다. 그래서 뭐 세네 안 세니 뭐 그런 얘기도 그냥 잘라버릴까 하는데, 자 가보겠습니다. 지금 내가 보기에는 처음에 했던 인력에서 뭐라고 할까, 그냥 제 짐작으로는 한 3분의 1도 안 남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지금 최소한만 빼고 다 저쪽으로 뺐어요. 메이플 스토리 M으로. 앞으로 이게 레벨 상향이 되거나 새로운 맵이 나올 가능성도 없습니다. 자, 할 얘기는 다 했네. 10분 동안. 가보겠습니다. 플레임 위저드 이제. 자, 뭐 해보라고 그러는 거야? 자, 화마녀 래핑맨. 자, 판테온 서쪽 평원에 가면 바나롭이 열려단 말이. 그냥 되겠죠, 그냥? 그리고 뭐 업데이트 됐다고 빨리 뭐 빨리 올려달라고 하던데, 이 게임 안 해보셨어요? 이거 그 업데이트 된 날은 렉이 엄청 심해. 촬영 못해요. 그래서 갑자기 또 점검 끝나고 업데이트 끝난 다음에 다시 점검하고.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새벽에, 오늘 되긴 됐지, 오늘. 어제죠, 어제. 25일. 되긴 했는데. 새벽이 돼서 지금 플레이를 하면서 녹화를 하는 거고. 짧게 짧게 갑니다, 이제는. 20분은 절대 안 넘기겠어. 그리고 그 전에는 막 레벨업 해가지고 막 빨리빨리 했는데, 이제 그렇게 할 생각도 없습니다. 한 3, 40편 정도. 되는 대로. 자, 그렇게 할 계획이에요. 자, 이거 된, 퀘스트가 된 건가? 자도르. 자, 크리스탄을 만나봐. 이제 걸어가지도 않겠어. 자, 뭐, 집에 돌아갈 방법을 알려주세요. 뭐, 아무도 모르잖아. 결국은 못 가가, 또. 짠, 짠. 쇼콜라가 뭐 좋지? 헤어샵 이용권. 장우구이 좀 받아놓을까? 쩌쩌쩌쩌. 오렌지톤. 저 오렌지톤 알아서 잡겠죠? 근데 펫을 좀 사긴 사야 되는데, 저거 같은 거. 핑크빈이나 아기용 같은 거. 이거 왜 이러냐? 그래서 이제 지금 포켓 메이플 스토리는 그런, 제가 아까 10분 동안 얘기한 것처럼 똑같은 스토리야. 예. 이 지금 사실 디자인이나 이런 거는 뭐 메이플 스토리부터 있었던 거니까, 그래픽 작업만 사실 여기에 맞춰서 하고, 그렇죠. 그거 다지. 그래픽 작업하고 코딩해서 돌아갈 수만 있게 이렇게 하고요. 뭐 스토리라든가 그런 건 전혀 없고, 그렇게 되던가. 그래도 희망을 걸수 있는, 포켓 메이플 스토리 유저로서 희망을 갈수 있는 건 이거죠. 만약에 메이플 스토리 M이 이제 출시가 된 다음에 포켓 메이플 스토리 그 유저가 빠져나가는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메이플 스토리 M 출시 바로 전에 레벨 향상을 하거나 새로운 스테이지를 추가하는, 그렇게 하면은 이 충성도 높은
이 포켓 메이플 스토리 유저는 선택을 해야 되잖아요. 지금 막 새로운 스테이지하고 또 새로운 상향된 레벨이 생겼으니까 이걸 할 건지 메이플 스토리로 넘어갈 건지 양자택일을 하게 만드는 거지. 자, 그렇게라도 하면은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포켓 메이플 스토리를 이제 계속 가겠다는 얘기고 가겠다는 얘기는 안 가겠다고 그래가지고 뭐 서비스를 접지는 않겠죠. 왜냐면 계속 돈을 벌고 있으니까. 그래도 이제 조금이라도 투자를 하겠다는 뜻이고, 만약에 그때쯤 가가지고 그때쯤 가서도 레벨 상향이라든가 아니면은 새로운 스테이지나 뭐 레벨이 없다면 그냥 이렇게 가다가 뭐 몇 개 캐릭터 몇 개 더 나오다가 이제 사람 없어지면 그냥 빠는 거야. 그런 생각인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또 막 이상하게 뭐 그 전에는 펫이나 그런 것도 뽑던 것도 못 뽑게 하고 뭐 이것도 막 펫도 뭐 강화하게 해가지고 최대한 있는 대로 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뽑아 먹을 수 있는 데까지 뽑아 먹은 다음에 네. 그러다가 이제 사람 빠지면 이제 뭐 접는 거지, 서비스 종료하는 거지. 그렇게 밖에는 안 보이는데 내가 보기에는. 그래서 저는 사실은 그 2000년대 초반에 2000년에서 2010년 정도까지 그 전에는 제가 예전에 이제 게임을 많이 했었는데 그 10년 동안 온라인 게임이 아주 활발할 때 그때는 사실 게임을 별로 안 했어요. 그래서 그 전에는 이제 온라인 게임보다는 자 오렌지 톤 미션 상급 빨간 포션 받고 빵 자 그래서 그동안 그때 아주 온라인 게임 황금기죠. 그때 안 해가지고 사실은 이렇게 온라인 게임 서버 기반의 온라인 게임을 별로 경험을 못했죠. 그 전에는 이제 콘솔 게임, 게임기나 뭐 PC로 혼자 하는 그런 걸 주로 했었으니까. 그래서 이 게임 운영사에서 서버 운영사에서 게임을 운영하는 거에 따라서 게임이 이제 잘 만들어도 운영에 따라서 흥하고 망하는 게 이제 결정되는 거에 대해서 잘 몰랐는데 이거 지금 제가 포켓 메이플 스토리 좀 해보니까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알겠네요. 지금 왜 돈 쓴 왜 그러나 그랬더니 이게 무슨 얘기인지 이제 알겠어. 그 뭐랄까 충성도 있는 사람들 여기에 이제 이미 돈을 쓰고 시간을 들인 사람들을 인질로 삼는다 그럴까? 어 죽겠다 이러다. 죽을 뻔했다. 이건 먹고 이건 먹고 가. 아 자동사냥이 그 저에는 저거 움직이면 자동사냥이 풀렸는데 그건 안 풀리네. 근데 되게 노련한 것 같아. 그걸 한꺼번에 확 바꾸면 사람들이 반발이 심해져가지고 아우 더러워서 안 해 그럴 텐데 장기간에 걸쳐서 하나씩 그동안 이제 이 온라인 게임에서 쌓아온 노하우가 있겠죠. 예. 그런 그 수익 극대화를 위해서 하는 조치들이 한꺼번에 이루어지면은 사람들의 반감을 사니까 어떤 조치를 어떻게 어느 정도 기간을 두고 텀을 두고 해야 된다 뭐 그런 노하우가 뭐 엄청나게 쌓여 있겠죠. 자 뭐
그렇죠 뭐. 자, 오렌지 톤의 돌 부스러기. 자, 또 펜 또 이것도 뭐 진짜 똑같아. 그래도 저거 뭐야 이름이라도 안 틀리면 다행이었다. 똑같이 갖다 붙여 쓰기 하다가. 자, 뭐 하여튼 그래요. 예, 지금 똑같고 지금 어떤 그 나이가 좀 먹다 보 사회생활을 좀 하다 보니까 이 수가 이 지금 이 포켓 메이플 스토리 운영한 사람들 수가 훤히 보이는데 그래도 궁금하긴 하네요. 이 플레임 위저드가 어떤 스킬을 쓸지는 궁금하니까 계속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번 편은 뭐 이 정도로 이제 제가 하고 싶은 얘기 다 하고 일단 시작한 걸로 끝내죠. 한 20분 정도로. 자, 그리고 본 사람 없으면 안 해. 예. 좀 그래서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 보고 싶으신 분은 댓글도 남겨주시고 그러셔야 돼요. 자, 저는 래핑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